학교를 가보니까 너무 힘들죠? 원래 첫 주가 힘들어.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하는데 원래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한 주 정도면 충분해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훨씬 쉬워져. 오늘 이제 학교 끝났잖아. 내일 안 가잖아요. 맞죠? 그리고 지금 담임쌤이 1대1 면담을 하고 있다. 손!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면 미리 연락 줘. 가보니까 어때, 혜인아? 춥다고? 다음 주면 따뜻해진대. 그럼 선풍기 있어? 그럼 여름에 어떻게? 그렇군요. 학교가 집에서 많이 멀다. 30분 이상 걸립니다. 손! 아무도 없네. 어제는 몇 명 있었는데. 손만 다행이네요. 자,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그, 잘 기억해놔. 수시를 할 거잖아요. 맞죠? 그럼 내신 대비를, 올해 네번 하게 될 텐데, 다음 주에 시작한다고 했지? 그럼 다음 주에 시작하고, 6주 정도 대비하고 시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하영쌤이랑 12번 만나면 시험 봐야 돼. 서프라이즈! 그럼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끝나고 잠깐 브릿지 기간이 있고, 또 바로 기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기말이 한 7월 셋째 주거든요. 그게 끝나면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이 3주 반, 4주 이내입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2학기 중간고사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피디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꼭 기억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절대로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된다. 다시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돼. 지금 입학을 막 했기 때문에 아직 동아리도 다 가입이 안 됐죠. 고마워. 빨리빨리 와. 숙제 있다 쉬는 시간인데. 그럼 동아리 면접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바쁘다. 원래 그래. 그러면 내가 특정 동아리를 하고 싶어요. 그 특정 동아리가 내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판단해서 그걸 선택했더니 애들이 우르르 왔어. 그래서 면접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동아리 붙었어. 그랬더니 동아리 활동이 뭐가 많아.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선배들이 막 시켜. 그래서 막 그걸 하다 보니까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어. 교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학원도 자주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날짜가 다가왔고 그 시험은 봤는데 시험은 망했습니다. 자,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야. 내 말 잘 들어. 수시로 지원을 했을 때 입학사정관. 각 대학에는 입학사정관, 대부분 교수님들이죠. 교수님들이 너를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보는 항목이 뭘 것 같아? 제일 먼저 보는 항목이 뭐겠어? 네, 성적입니다. 내신 등급. 네가 동아리를 뭘 했냐는 보지 않아요. 성적부터 봐요. 성적. 근데 성적이 등급이 앞자가 4자야. 4짜리. 4등급이야. 근데 네가 동아리 활동이든 뭐든 비교과가 너무 훌륭해요. 4등급이야. 어 하고 버립니다. 그럼 당연한 거야. 종합전형을 쓸 거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과 계열의 학과로 쓸 거면 3.3 이하. 문과 계열로 할 거야? 2.8 이하가 돼야 돼. 근데 네 등급이 1점대야. 1점 몇이라고 합시다. 어? 그러면 네 생기부는 읽어본다. 추가적으로 네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비교과 항목을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이제 대입 미반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요, 부수적인 효과만 있지 네가 그 활동이 아무것도 잘 안 돼 있다고 해서 너를 안 뽑지는 않아. 수많은 예시가 있었고 예를 들어줄게. 고1 때는 전혀 그런 생각 없다가 고2 1학기 끝나고 갑자기 의사가 되고 싶은 거야. 나한테 고민 상담을 했어. 제가 비교과가 의대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의대 갈 수 있을까요? 근데 뭐라 했냐면 걔가 1.2였나 그랬거든 그때까지. 어, 너 갈 수 있어. 그럼 지금부터 좀 비교과를 채우면 될까요? 아니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채워도 갈 수 있어. 근데 걔도 이제 컨설팅을 받고 해봤겠죠? 그래서 뭐 관련된 활동을 거의 딱히 하진 않고 성적만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아이는 고3 때 의대 갔어요. 성적이 훌륭해. 비교과 활동이 의대 관련된 게 없다고. 얘 장래희망이 의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 그래도 의대를 갔다. 반대로 의대를 가고 싶었던 애가 있었지. 고1 때부터. 그래서 비교과 활동도 관련된 걸로 채우고 했단 말이지.
얘는 성적이 1.78인 거였어요. 1.7, 1.8. 걔 의대 못 갔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잘 기억해야 돼.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돼. 무조건 성적이 최우선이야, 수시는. 네가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던 간에 무조건 성적이 최우선이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보는데 이미 성적을 볼 때 선입견이 생겨 있어요. 재훈이 너가 1.0이야. 그럼 네 비교과 활동이 완전 망해 있어. 별것도 아니야. 아 뭐야 얘는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 얘가 공부하느라 바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항목이 제일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모두 다 1점대가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은 좀 그렇게 드물잖아. 그럼 1점 후반이나 2점 될 수도 있고 3점 초반일 수도 있죠. 그럼 그때 너의 생기부에서 뭘 보냐면 성적 다음에 세부특기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부특기사항을 봐요. 그래서 1순위가 성적, 2순위가 세특이야. 이 세특을 잘 채워야 돼. 근데 이 세특의 고유권한은 과목 담당 선생님이 갖고 있어요. 그 담당 선생님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과목 담당이 4개 반만 들어가도 써야 되는 항목이 지금 벌써 한 반에 만약에 20명이라 쳐도 80명이잖아. 근데 다음 학년이 있으면 160명이죠. 그 다음 학년도 수업하면 240명이잖아. 이 모든 걸 다 성의 있게 써주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느 정도 틀로 완전 다 똑같이 복붙을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틀에서 조금 조금씩만 바꿔서 쓴단 말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걸 안 하면 일 처리를 못 하잖아. 맞죠? 그건 다 감안해 줘야지. 그럴 수 있어. 근데 막 복붙하다가 지유야 잠깐만 윤지유? 어? 하고 윤지우는 복붙을 취소한다. 컨트롤 Z 하고 써줍니다. 어떠어떠한 과, 어떠어떠한 해당 과에서 어떠어떠한 단원의 학습을 할 때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고 이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것을 발표했다. 이렇게 다 써준단 말이야. 세부특기사항은 정말로 세부적으로 써야 돼. 너만 유독 써준다고. 그 써주는 아이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겠어? 첫 번째 방법은 뭐겠어? 그럼 간단한 얘기인데? 왜 네 생기부만 유독 잘 써줄까? 네가 전교 몇 등이겠어? 뭐 5등 안에 들어가겠죠? 그럼 너는 전략 학생이야, 우리 학교에. 너를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학교 전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걔는 써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인간적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이 걔는 써줘. 근데 그렇게 성적이 좋은 애보다 더 잘 써주는 애가 있어요. 더 잘 써주는 애.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과목 담당 선생님들도 닌겐이죠. 닌겐. 인간이잖아. AI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내 개인적으로 마음이 쓰이는 애한테 이거 써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써지는 학생이 돼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사범대를 나왔고 제 주위에 학교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다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 어떤 학생을 제일 좋아하냐.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순이는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애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공부 잘하는 애보다 더 좋아하는 애가 있다. 그 좋아하는 애가 누구냐? 예의 바른 학생. 예의 바른 학생을 가장 좋아해. 걔는 세특을 신경 써 써준다. 예의 바른 학생이 돼야 돼. 되게 중요해. 학교 생활할 때 예의 바른 학생, 예의 바른 학생이 되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90도로 인사하면 되나요?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어필해야 돼. 어떻게 어필하냐? 나 예의 바르다고 어필해야 돼.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해주겠다. 이게 개꿀팁이야. 좀 이따 필기해. 담임쌤이 아닌 과목 담당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나갈 때 필기하려고 준비했었어. 쉬는 시간 종이 쳐서 나갈 때 있으시잖아. 그때 그날 수업했던 걸 들고 따라가세요. 하고 선생님을 부르세요. 선생님. 그럼 그 제가 수업 들었던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선생님 시간이 편하실 때 알려주시면 제가 그때 찾아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다시 잘 들어야 돼. 쌤, 저 이거 모르겠어요. 가 아니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선생님 편하신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게 예의 바름이야. 너의 질문을 주장하지 않고 저는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 시간에 맞춰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러면 그 쌤이 반응이 이렇게 되겠지. 지금 줘. 지금 해줄게. 가 아니면, 아, 그래? 그럼 내가 시간 보고 다시 알려줄게. 그게 아니면, 아, 시간 없어. 뭐 이렇게 되겠죠.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근데 어떠한 반응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질문이 네 진짜 질문이건 아니건 이것도 상관없어. 나는 질문을 했고 그거를 예의 바르게 이 사람의 시간에 맞춰준다고 어필했어요. 나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실제로 그럼 이따 점심시간에 잠깐 원래 교무실로 가 됐거나 다음 시간에 수업하기 전에 잠깐 나와서 설명해 줄게 가 됐거나 질문을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럼 질문을 처리해줬어. 자,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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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가 됐을 때 여기서 반응이 중요해. 아, 선생님 진짜 잘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돼요. 거기서 추가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 심지어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반응은 똑같이 해야 돼. 기계처럼. 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질문에 답을 해준 경우에. 그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이분이 까먹었어. 다음 시간에 와도, 그 다음에도 날 보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때 2주 정도 지난 이후에 수업 끝나고 나가실 때가 있으시겠죠? 그럼 다시 갑니다. 선생님, 저 질문할 게 있는데 혹시 선생님 시간이 편할 때를 말씀해 주시면. 똑같은 멘트를 치잖아? 그럼 그 선생님이 아! 하고 기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보다 더 좋아. 왜 더 좋냐? 아, 맞다. 미안해.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너한테 마음에 빚을 지게 됐거든. 이게 포인트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에 빚을 지게 만들어야 돼. 이게 두세 번만 반복돼도 네 세특은 좀 달라진다. 진짜예요. 다만 민준아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쳐졸다가 수업 끝나면 아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하면 이 도라이 새끼 너 수업 시간에 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수업 시간에 이 사람 말을 듣건 말건 상관없어. 그냥 눈을 똘망똘망하게 눈을 계속 쳐다보면 나도 계속 쳐다보고 이 리액션이 좋아야 돼. 그러고 한 학기가 지나가면 세택이 남들과 달라진다. 그게 좋죠. 이건 꿀팁이야. 예의 바른 학생이 돼야 된다. 어른한테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종합발달 사항이에요. 종합발달 사항은 담임이 있습니다. 담임이. 근데 그 담임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네 종합발달 사항은 이상한 게 쓰지 않아. 이기적이며 교우관계가 좋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이기적인 건 자기 주장이 강하며 이렇게 써요. 그래서 교수가 보면 다 알아들어. 단 그렇게 쓰지 않아 거의. 웬만하면 좋게 써주지. 근데 그건 우리의 뭐 손을 벗어난 일이잖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죠. 뭐 알아서 쓰시겠지 뭐. 뭔 상관이. 종합발달 상황에 너를 쓰레기라 써놨어도 네가 1.0이면 너를 뽑는다. 뭐 그런 겁니다. 야자해야 돼. 방과후 들어야지. 자, 아무것도 안 해도 성적이 좋으면 대학을 갑니다.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시키는 거 다 하고 성적이 안 좋으면 대학을 못 가요. 안녕하세요. 오, 용자야. 앞문으로 들어와. 숙제는 쉬는 시간이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그리고 지금 첫 주라서 다 힘들죠? 다 힘들어요. 저 고등학교 처음 갔을 때 기숙사 들어갔는데 일주일이 내 체감 시간이 한 달인 줄 알았어. 한 달. 시간이 더럽게 안 가. 그리고 중학교 때보다 수업 시간이 5분 는 거잖아. 근데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 분명히 이 정도 많이 지났다고 시간을 봤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 그리고 지금 막 모두 다 거의 처음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놈은 어떤 놈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서로 간을 보는 단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예요. 뭔가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짝꿍이랑 몇 마디 나눠보지만
밥 먹을 때도 그냥 뭐 짝꿍 정도야. 같이 급식실에서 앉아 먹으면 되는데 짝꿍이 갑자기 옆반 친구가 있어. 그래서 가버리면 나 혼자 먹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중딩 때 친구 만나면 걔랑 껴서 먹는데 얘랑 나는 친하지도 않아. 이 모든 일이 스트레스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숙제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이첫 주에 유독 있어, 첫 주. 이첫 주가 되게 힘들어. 그리고 이첫 주가 지나가잖아? 그럼 조금 수월해져. 그 다음 주가 되면 좀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적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 힘들어. 나는 지금 너무 좋은데? 나랑 딱 맞아, 이 학교가. 최고야. 역시 목동고야. 짱! 하면 그냥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대부분은 다 힘들다. 그리고 모두 다, 어떠한 반이건 인간은 다 정치를 하는 동물이라 파벌이 생겨요. 모이는 애들끼리 모인다. 그럼 나는 저 그룹에 껴야 되나? 이 그룹에 껴야 되나?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죠. 근데 굳이 안 그래도 돼.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가잖아? 한달 정도만 돼도 대부분 다 알게 돼. 그리고 굳이 내가 누구랑 친해지려고 안 해도 그냥 나랑 성향이 비슷하고 뭔가 좋아하는 게 비슷한 애가 있어. 걔랑 좀 얘기 좀 나누고. 아, 얘도 별로, 쟤도 별로, 얘도 별로다. 인생 원래 혼자 사는 거야. 친구 필요 없어. 죽을 때 친구랑 같이 죽냐? 없어도 돼. 아니면 그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가상에서 만나. 요즘에 그런 거 많아. 아, 그리고 공부법 중에, 지유야, 잘 들어. 작년부터, 윤지유! 작년부터 트렌드가 있는데, 그 컨셉질이라는 게 있어, 컨셉질. 컨셉질 뭔지 알죠? 내가 호그와트에 다니는 헤르미온느인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헤르미온느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서점에 호그와트 입학 설명서 이런 책도 판다. 그래서 헤르미온느가 공부하듯이 내가 연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공부하는 거야. 나는 헤르미온느다. 나는 헤르미온느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 이상한 사람들 많죠? 그런 식으로 컨셉질을 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내신을 시 작하면 내신 끝나요. 그러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야. 지금부터는 내신을 할 거라 거의 모두 다 똑같이 공부합니다. 이때는 차이를 못 만들어요. 다만, 이때도 차이를 만드는 방법이 있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건데, 내신은 거의 다 1대1로 질문 받거든? 다 개인별로 불러서. 그때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나, 본인이 갖고 있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질문을 잘 해야 돼, 잘.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 질문을 잘 한다는 게, 질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대부분 보면, 쌤, 저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뭘 모르겠어? 아, 그냥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모르겠냐고. 아, 이거 못 풀겠어요. 그러니까 왜못 풀겠어? 아, 그냥 모르겠어요. 뭐, 아파가지고 한겨라. 너가 환자고 내가 의사야. 어떻게 오셨죠? 저 너무 아파요. 아, 어디가 아프시죠? 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프시죠? 그냥 아프다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가 아프시냐고요? 아, 이 사람 돌팔이네. 그냥 아프다고. 그럼 그 의사가 아 하고선 때려치고 나가버린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공부를 해와야 잘 설명하지.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해 줄게. 우리는 56번 할 거야. 56번. 이책 버리면 안 된다. 중간에 내신 끝나고 정규 과정 넘어갈 때쓸 거다. 어휘추론. 너는 심지어 더 힘들어. 일반고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이 더 많아. 아침에 워크 투어하고 저녁에 거의 위풀 내시네. 자, 56번. 원래 인생은 나 빼고 다잘 사는 것 같아. 나만 힘들어. 진짜요. 애플로 돈번 사람 엄청 많다는데 내 애플은 떨어져 있어. 샘성전자로 돈번 사람 많다는데 왜내 샘성전자는 떨어져 있냐고. 56번입니다. 어휘 추론. 너 뭐야? 왜? 저 늦게 왔을 때
때 냈는데. 달라 해. 책 저기 있어? 한결이 책 여기 있어요? 독해책? 하자. 56번. 선택형 어휘 추론이고 앞뒤에 근거가 있습니다. 대부분 없다면 주장을 찾아서 주장과 맞춰보거나 구조로 봐야 돼. 해볼게. 첫 줄. Some coaches erroneously believe that. 어떤 코치들은 erroneous 하게도 믿는데요. Mental skills training, MST라는데 정신기술 훈련이랍니다. Can only help perfect the performance of highly skilled competitors. 오직 도와줄 수 있다고 완벽하게 하는 것을 수행을요. 매우 숙련된 경쟁자들. 다시 첫 줄입니다. 어떤 코치는 erroneous하게 믿어요. 정신기술 훈련이라는 건 오직 완벽하게 하는 걸 돕죠. 숙련된 경쟁자들의 수행을. As a result, 그 결과, they shy away from MST. 그들은 MST를 shy가 부끄러운 거고, away from은 가까워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죠? 잘한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멀어지나 봐. 즉, MST로부터 멀어지나 봐요. Denying, 거부하다, 부인하다, rationalizing, 합리화하다. Because they are not coaching elite athletes. 그들이 엘리트 선수들을 코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mental skills training is less important. 정신기술 훈련은 별로 안 중요하지 뭐. 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인하면서 멀어지는가? 합리화하면서 멀어지는가죠? 얘는 이 문맥에 그냥 답이 있어. 나봐봐. 자, 얘를 A, 얘를 B라고 할게. A가 진짜 문장이야? B가 진짜 문장이야? A가 진짜 문장이죠. 얘를 다른 말로 주절이라고 그러고 얘를 부사절이라고 그래. 맞아? 주어 똑같으면 어떡해? 뭐해? 생략. 얘 뭐해도 돼? 생략해도 돼. 콤마 찍고 여기다 뭐 붙여? ing 붙여요. 이런 거 뭐라고 그래? 분사구문. 여기 있는 말이랑 여기 있는 말이랑 주어는 똑같은 거지? 맞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형광펜 들어봐. 세 번째 줄에 They shy away from MST의 형광펜 치세요. They shy away from MST. 그들은 MST로부터 멀어진대요. 하고 그들이 부인하면서 그들이 합리화하면서 자, They shy away from MST에서 두 줄 아래 Mental skills training is less important 형광펜 Mental skills training is less important. 자, 이제 물어보자. 데이는 MST를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멀어지니까? 안 써요. 그럼 걔네들은 그 MST라는 게 중요하다고 해야 돼? 중요하지 않다고 해야 돼? 중요하지 않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정비례가 돼야 되는 거니까 rationalizing이 돼야 됩니다. 야, 그거 별로 안 중요해. 라고 합리화하면서 멀어지겠지.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부인하다면 그럼 중요하다는 게 되잖아. 그럼 써야지 왜 안 써? 형은 내 말 이해해? 그래서 A는 rationalizing입니다. 답은 3, 4, 5네요. 제 말 이해하죠? 좋아요. 자, 이제 형광펜친 뒷부분입니다. It is true that 사실이에요. Mental skill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그 정신기술이 중요하죠.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 높은 경쟁에서요. As athletes move up the competitive ladder, 이 선수들이 올라갈 때 경쟁의 사다리를 they become more homogeneous,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들은 동질적이 돼버려요. In terms of physical skills, 신체 기술은 비슷한가 봐. In fact, 사실,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 높은 수준의 경쟁에선 all athletes have the physical skills to be successful. 모든 선수가 신체 기술은 성공적이에요. Consequently, 그 결과, any small difference in physical mental factors can play a huge role in determining performance outcomes. 작은 차이가요. 신체건 정신의 요소에서의 작은 차이가 큰 역할을 합니다.
수행의 결과를 determining 하는데, determine 몰라도 아무튼 인과로 이어져 있잖아. 맞아? 현관펜 들어봐. 자, B의 physical and mental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럼 in fact가 있어. In fact 찾았니? 그 바로 아랫줄. All athletes have the physical skills to be successful. 현관펜. 모든 선수는 신체 기술이 다 성공적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애들이 신체적으로는 다 성공적이래. 그럼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게 뭘 바꾸겠어?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게 결과를 바꾸겠어? 멘탈이겠죠, 멘탈. 그래서 B는 멘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답은 그냥 5번이네요. 그리고 B는 근거가 또 있었잖아. B에서 피지컬 멘탈에서 네 줄 위에 올라가 보세요. 네 줄 위에. 또 현관펜 쳐볼까? They become more homogeneous in terms of physical skills. 그들은 동질적이 돼버려요. 신체적 기술은. 즉 신체적인 건 다 똑같다고. 나봐. 호날두 알아요? 후! 하는 호날두. 호날두가 키가 커? 메시가 키가 커? 호날두가 키가 커요. 맞죠? 몸은, 신체적 근육은 호날두가 많아? 메시가 많아? 뭐 둘이 비슷하겠지 뭐. 키는 다르지만 그 신체적 능력은 아마 둘이 비슷할 거야.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메시가 더 뛰어나죠. 스피드는 호날두가 더 뛰어나지만. 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가면 신체는 비슷하다고. 메시도 위통 벗으면 근육 장난 아니야. 뭐 암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절정에 가면 멘탈이 중요한 거야. 멘탈. 너네도 멘탈이 중요하다. 내신할 때. 답은 5번이었고 C의 근거도 있습니다. C는요. Early later에서 두 줄 위에 올라가 봐. In fact, 현관펜. The optimal time for introducing MST may be when athletes are first beginning their sport. 현관펜. 최고의 시간은 MST를 도입하는 아마 선수들이 처음 스포츠를 시작할 때예요. 하고 C가 MST를 도입하는 거 일찍 나중에 그게 토대를 놓을 겁니다. 그들을 발달하게 돕는, 즉 좋은 건 시작할 때 놓으라며. 그러면 early겠죠. early. 답은 5번입니다. 자, 얘는 세부 문맥에 다 근거가 있었다. 앞뒤에. 그리고 B는 전체 문맥으로 봐도 돼. 왜냐하면 이 글은 MST가 중요하다고 쓴 거잖아. 신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MST가 중요하다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B는 당연히 멘탈이지 뭐. 애초에 멘탈만 봐도 답은 2번 아니면 5번이야. 얘가 오답률이 높은 건 A 때문에 그래요. A. 넘어가 봐. 바로 뒷페이지입니다. 직접 끊어보면서 다음을 해석해 보세요. 1번입니다. 이 라니어슬리는 잘못되게, 에러잖아, 에러. 어떤 코치들은 잘못되게 믿어요. 정신기술 훈련이라는 게 오직 완벽하게 하는 걸 돕는다고 수행을요. 하일리는 매우 숙련된 경쟁자들의 수행만을 돕는다고. 즉 1번은 뭔가 통념인가 봐. 야, 정신기술은 좀 숙련된 애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한대. 2번. 그 결과 그들은 shy away from이 피하다. 그들은 MST를 피합니다. 합리화하면서요. 그들이 엘리트 선수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신기술 훈련이라는 건 별로 안 중요하지 뭐 라고 합리화도 한대. 3번. 사실입니다. 정신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져요. 높은 수준의 경쟁에서는요. 4번. 선수들이 경쟁적인 사다리를 올라갈 때, 즉 경쟁 수준이 높아질 때 그들은 더 동질적이 돼버립니다. In terms of는 관점에서야, 신체적인 기술의 관점에선. 그러니까 신체는 높이 올라가면 거의 다 비슷해져. 옛날에 연하킴, 그 아사다 마오가 신체 기술이 큰 차이는 없겠지. 멘탈은 큰 차이가 있었다. 왜냐면 점수 발표가 나면 연하킴은 그 아사다 마오 점수에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뭐 난 나 내 할 것만 하면 되지 뭐. 이런 멘탈이 굉장히 강해. 그렇게 강한 여자가 나중에 커피 CF라. 옛날에 빵도 있었어. 김연아 빵. 6번. 결과적으로 어떠한 작은 차이점은 그 멘탈 요소에서 큰 역할을 하죠. In determining, 결정하는 데 수행의 결과를.
즉 작은 멘탈의 차이도 큰 결과를 만들어낸대. 7번 그치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개인의 성장과 수행이라는 건 더 빨리 발전할 거예요. 어리고 발달하는 선수들에게. Who are given 하면 받은 겁니다. 수동태니까. 정신기술 훈련을 받은 선수들보다요. MST에 노출되지 않은 선수들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으면 더 좋대. 8번. 사실 최고의 시간은요. MST를 도입하는 선수들이 처음으로 스포츠를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해주는 게 좋대. 9번. MST를 도입한다는 건 일찍이 선수들의 경력에서 레이가 두다 놓다 낳다 토대를 놓을 겁니다. 그들한테 발달하게 돕는 완전한 잠재성까지 즉 일찍 하는 게 좋대요. 주제문 3번, 8번 전형적인 습관 비판이야. 그 다음 페이지죠. 주제문 작가의 주장 3번, 8번 전개 방식은 습관 비판 통념 비판 57번 57번하고 시계 해줄게 지유야. 너 왜 그래? 왜 울어? 너 렌즈 꼈어? 어, 네네. 그럼 송수 어떻게 뺄 거야? 이렇게? 이렇게? 57번 합니다. 이거 하고 시계 해줄게. 자, 첫 줄이 빈칸이면 무슨 문이라 그랬지? 주제문. 그럼 주장 찾거나 아니면 재진술이 무조건 아래쪽에 반복된다. 첫 줄. As the structures of our world and the conditions of certainty have yielded to an abundance of change. 세상의 구조랑 확신의 조건이라는 게 yielded to 했기 때문에 abundance는 아래쪽에 있죠. 많은 변화에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The extent of our longing for stable, definitive leadership. Extent라는 거 우리의 longing for인데요. Stable, 안정적인. Definitive는 모르지만 stable는 알잖아. 안정적인 리더십에 대한 거. 그게 빈칸이래요. 좀 길지만 확실한 건 이건 거네. 나 봐봐. Stable하고 definitive한 leadership. 이거 빈칸인가 봐. 그러면 얘가 아래쪽에 나올 거야 무조건. Definitive 몰라도 stable은 알잖아. 안정적인 리더십이 나온다고 아래쪽에. 그걸 체크해서 찾던가. 그게 아니면 다 읽고 일치불일체도 돼. 바로 뒤를 보자. The fault에다 현관펜 쫙. 철옹아, fault 뜻이 뭐야 이거? 그러면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그렇지. 나 봐봐. 여기 빈칸에 첫 줄에 안 좋은 말 없었죠? 나쁜 말 없었단 말이야. 그냥 안정적인 리더십인데 갑자기 잘못은 이라는 건 앞에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안정적인 리더십이 뭔가 잘못됐나 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the fault라고 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문맥인 거죠. 앞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the fault라고 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올 말은 안 좋은 말이야. 그러면 그 순간 보기 다섯 개 중에 안 좋은 말이 딱 하나다. 그럼 그게 답이야. 이렇게 해서 시간을 확 줄이자고. 1번 can only be measured. 오직 측정됩니다. 우리의 will, 의지로. 전혀 모르겠어요, 방향을. 2번 전통적인 리더십을 더 대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얘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전통적인 리더십이 짱이란 얘기잖아. 3번 만듭니다. 행동 계획을 만듭니다. 이건 좋은 말이지. 3번 아닌 것 같은데. 4번 has vastly reduced. 상당히 줄입니다. 이거 안 좋은 말이죠. 5번 has been exceeded. 초월됩니다. 압도됩니다. Only by the impossibility. 불가능성으로 압도되면 안 좋은 거잖아. 확실하게 안 좋은 건 4번, 5번인 것 같아요. 2번은 방향을 모르겠고. 근데 나쁜 말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네. 맞죠? 어쩔 수 없지. 좀 더 읽자. 빈칸 바로 듭니다. The fault, 잘못은 lies not with leadership. 리더십에 있는 게 아니고요. But rather with ourselves and our expectations. 우리한테 있대요, 잘못은. In the old days, 옛날에는요. Leaders에다가 세모쳐볼래? Leaders. 빈칸에 두 줄 아래죠. 옛날의 리더들은
were supposed to make sense of chaos. 혼란을 이해하기로 됐고, to make certainty, 확신을 만들어야 돼. out of doubt, 의심에서. and to create positive action plans.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 계획도 만들어야 된다. for the resolution of paradoxes. 뭐 역설의 resolution을 위해. 그러니까 옛날 리더들은 그렇게 해야 됐대. good leaders, 좋은 리더들, 좋은 리더들의 세모 쳐봐. 좋은 리더가 안정적인 리더십인 거 아니야? 맞죠? 좋은 리더들은 straighten things out. 뭐 이런 거 했대요. should chaos rear its ugly head.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혼란인 것 같아요. The leader의 세모. was expected to restore normality immediately. 예상됐습니다. restore 하는 것으로 평범함을 즉시. 자, 좋은 리더가 안정적인 리더인가 봐. 괜찮은데? but, 벗으로 방향을 바꾸면 앞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합니다. 근데 chaos is now considered normal. 혼돈이라는 건 평범하다고 지금은 고려되고 paradoxes cannot be resolved. 역설이라는 건 resolve 될 수가 없고 uncertainty is possible only to the level of high probability. 확신이라는 건 가능하긴 한데 오직 높은 probability의 수준으로만. leadership의 세모. Leadership that attempts to deliver in terms of fixing any of these can only fail. 자, 이 문장 현관판. 아까는 좋은 리더들이 안정적인 리더십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벗으로 방향을 바꿨죠. 맞아요? 그럼 뒤에가 더 중요하잖아. 내 현관판 친구에 뭐라 써있냐면 리더십인데 전달하려고 시도하는 아까 이러한 관점이라고 그랬다. In terms of는 고치려는 관점에서 어떠한 이런 것도 그거 오직 실패할 수 있대요. 한 번 더 할게. 리더십이 있는데 어떠한 것도 고치려고 하는 그럼 나봐봐. 혼돈을 고치고 역설을 고치고 이런 것들 뭔가 고치려고 하는 리더십이 이거 아니야? 그게 안정적인 리더십이잖아. 맞아? 그거 can only fail. 얘는 오직 실패한단다. 스테이블한 리더십은 이제 실패하나 봐. 옛날에야 리더들이 그런 거 했지. 지금은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실패하나 봐. 그리고 마지막 줄에 and that is exactly what is happening.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됐나요? 빈칸에 들어올 말은 can only fail이야. 그걸 못 찾았어도 일치불일치하면 된다. 우리가 찾는 건 안정적인 리더십이 어떠냐고. 보기 1번입니다. can only be measured.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얘기가 나오니 좋은 리더는 이렇게 측정하자 나쁜 리더는 이렇게 측정하자 이런 거 안 나오죠. By our will. 우리의 의지로 측정됩니다. 이런 말 안 나와요. 1번 탈락. 안녕. 2번 has made traditional leadership more irreplaceable. 전통적인 리더십을 더 대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럼 전통 리더십이 짱이란 얘기지? 근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하려고 하면 다 실패한다며. 오히려 전통 리더십은 대체가 된 거 아니야 이제? 2번 헷갈리신 분은 잘 들어봐. 3번 만들 수 있습니다. viable, 뭐 필수적인 행동 계획을 평범함을 restoring, 회복하는 것에 아까 행동 계획 만드는 거 빈칸에서 세 줄 아래 보세요. 그럼 make certainty out of doubt and to create positive action plans for the resolution of paradox. 여기 보여? 그거 옛날 리더가 하는 거지? 전통 리더가 하는 거야. 그러면 2번을 고르셨으면 3번은 왜 안 골랐어요? 전통 리더가 안정적인 리더라면 안정적인 리더는 전통 리더십이니까 그게 대체 불가능한 게 맞죠? 옛날 리더가 좋은 거니까. 그럼 3번은 옛날 리더가 하는 거니까 그것도 골랐어야지. 2번을 골랐으면 3번도 골랐어야 돼. 2번, 3번 둘 다 전통 리더십이 좋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래서 2, 3번은 둘 다 답이 될 수 없다. 2번이 답이면 3번도 답이에요. 4번 has vastly reduced the probability. 자, probability를 줄일 수 있답니다. resolving paradoxes. 역설을 resolving 하는 것에. 자, 얘는 내용 불일치야.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but,
찾아봐, 빨리 다 끝나서 쉬게 해줄게. But chaos is now considered normal. Paradoxes cannot be resolved. 보여? 자, paradox는 resolve 될 수가 없다. 근데 보기 4번은 paradox를 resolving하는 확률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은 확률이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본문에서는 아예 resolve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내용 불일치야. 자, 아예 할 수 없는 거랑 확률이 조금 적은 건 완전 다른 겁니다. 4번 내용 불일치. 5번 압도됩니다. 불가능성으로 그것을 찾는 불가능성. 바꿔 말하면 찾을 수 없다고요. 안정적인 리더십을 찾고자 하는 불가능성으로 압도된다. 찾을 수 없다고. 나 봐봐. 그게 없다는 얘기가 실패한다는 얘기랑 똑같잖아. 5번 아예 없다는 얘기야. 그럼 실패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다 실패니까.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답인 걸 몰랐어도 얘기했다. 1번은 소재가 없어요. 2번과 3번은 옛날 리더 얘기예요. 2번을 골랐으면 3번도 골랐어야지. 4번은 내용 불일치입니다. Resolve가 해결하다야. 역설을 해결하는 확률을 줄인다는 건 본문에서 역설은 해결될 수 없다 그래. 그러니까 내용 불일치. 5번 찾을 수 없다고. 안정적인 리더십은 찾을 수가 없다고. 찾을 수 있는 가능성. 찾을 수 있는 불가능성. 바꿔 말하면 찾을 수 없는 가능성입니다. 찾을 수 없는 가능성이 압도된다.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5번이 답인지 몰라도 1, 2, 3, 4 아니라고요. 됐나? 넘어가자. 1번입니다. 세상의 구조와 확신의 조건이, 아 잠깐만. 하기 전에 적을 시간 줄 테니까 그냥 들어. 구문 두 가지만 하고 가자. 첫 번째. yield가 명사로 뜻이 뭐예요, 이거? 생산량, 산출량이야. 두 번째, 동사로 무엇을 생산하다, 산출하다야. 생산하다만 적을게. 근데 얘가 자동사 뜻도 있어. 얘는 타동사고. 무엇은 목적을 가진 거잖아. 자동사로 양보하다, 굴복하다야. 질문 좀 하자. 자동사라는 건 뒤에 목적을 가져요, 못 가져요? 그렇지. yield something 하면 뭘 만들어내는 건데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얘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yield to something이라고 써요. 이렇게 하면 자동사야. 두 번째 들어봐. 이거 특강 들은 사람 다 알 텐데 까먹었으면 지금 기억해. 다른 분들은 지금 기억해. 이거 미래 가정이라고 그래. 그런 말 중요하지 않아. 이거 해석이 혹시나야, 혹시나. 이때 if를 생략하잖니? 그럼 도치가 일어나. 그럼 문장이 어떻게 생겨지냐면 시작을 should로 시작해요. 영어에서 should 주어 동사하면 무조건 물음표가 붙어야 돼. 맞아요? 의문문이잖아. Should I come back here? 제가 일로 돌아와야 되나요? 이렇게 하잖아. 맞죠? 근데 갑자기 물음표가 없이 콤마 찍고 뒤에 그냥 문장을 써버려요. 이렇게 하면 얘 해석을 혹시라고 해야 돼. 혹시. 적을 시간 줄 테니까 들어. 자, 다시 1번. 1번 문장을 봐. 세상의 구조랑 확신의 조건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양보하면서 많은 변화에, 그러니까 구조도 변화했고 확신의 조건도 변화했다고. The extent, 규모, 정도. 우리의 longing for, 열망. 우리의 열망의 정도는요. 안정적이며 확실한 리더십의 열망의 정도는 압도돼 버렸어요. 오직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가능성으로. 세상이 자꾸 바뀌면서 안정적인 리더십은 없대. 그리고 5번 봐라. 5번 바로 5번 문장. Should chaos rear its ugly head? 보여요? 근데 물음표가 없죠. 자, 이렇게 하면 혹시야. 혹시. 혹시 혼돈이 rear가 들어올리다. 그것의 못난 머리를 들어올린다면. 혹시야, 혹시. 얘는 비유적 표현이죠. 못난 머리를 진짜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혼돈이 나오면이잖아. 혼돈이 못난 머리 들어올린다면 리더는 예상됐죠. 복구시키도록 평범함을 그 즉시. 됐나? 나머지 해석할게. 2번. 잘못이 리더십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와 우리 기대에 있는 거예요. 3번. 옛날에야 리더들이 혼돈을 이해하기로 되어 있었고 확신을 의심해서 만들고
긍정적 행동 계획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죠. 역설의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 리더들은 그랬대. 4번, 좋은 리더들이 상황을 해결했대요. Straight out. 상황을 해결했어. 6번, 그치만 혼돈은 이제 평범함으로 고려되고, 이걸 봐야지, 해석을 봐야지, 세아야. 그치만 혼돈은 평범함으로 고려되고, 역설은 해결될 수 없으며, 확신은 가능합니다. 오직 높은 확률의 수준으로. 자, 높은 확률과 확신은 다른 거야. 7번, 리더십. 전달하려고 시도하는 이러한 것 중에 어떤 것도 고치려고 하는 관점에서 오직 실패할 거예요. 8번, 그게 지금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리더십은 이제 찾을 수 없다. 주제문 1번입니다. 주제문 1번. 전개 방식, 주장과 부연, 그리고 위쪽 여백에다가 이거 적어놓고 쉬자.